낚시를 가기 위해서 부흥 낚시를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실지 대충 짐작하시죠? 미끼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부흥 낚시 왔는데, 오늘 미끼는, 요즘 꽃멸치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이거 뭐 거의 까나리 쓰니까, 까나리하고 오징어를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참돔이나 뭐 백년어 쓰실 분들은 지렁이 쓰시는 거를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브는 까나리하고 오징어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도비도 선착장에 와봅니다. 만조대라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나올 때는 또 간조대라 한참 걸어와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부흥으로 들어갑니다. 부흥아, 일라. 부흥아. 아유, 부흥이가 재라장사도 내리네. 자자. 으차, 으차. 또 어디로 자리를 잡냐. 옆 조사님이랑 오시자마자 동냥을 연어를 잡으셨어요. 어우, 사이즈 괜찮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붕어 3호지에 자리 잡았고요. 채비는 낚싯대는 캄브이2, 릴은 3000번에 합사 1.5호고요. 찌는 소세지찌 3호, 그리고 미끼는 까나리 발로 살짝 밟아가지고 수심은 6m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조사님들은 보통 저쪽에서 자리를 주로 잡고 하시는데 약간 떨어져서 한적하게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심층이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떤 미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허브는 일단 3마리, 일단 3마리 오랜만에 와서 또 탐색이 필요한 관계로 3마리 만 정도 노리고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 후 9시에 부흥어 첫방류인데요. 오늘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심은 지금 5.5m 줬어요. 자, 입질이 돌을 올려나. 입질이 어디서 올까? 입질 툭 누웠어. 하나 둘 셋. 아이고, 툭 치네 세게. 이씨야, 일로 오시오. 아, 힘쓰네. 이씨야, 들어뻥. 반갑다. 입질 툭툭 살짝 잠겼죠? 하나 둘 셋. 아, 살포시 입질하네요. 에이, 울어. 들어뻥. 아이씨. 어우, 옆조사님 연어, 백연어. 좋다. 손맛. 이야. 어이, 옆조사님, 축하드립니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때깔 좋다. 빵빵하니 좋네요. 지렁이. 축하드립니다. 농어의 연어, 연어죠. 입질, 톡, 천천히. 하나, 둘, 셋, 히트. 으쌰. 아이고, 힘쓰네. 힘써. 으쌰. 사이즈 좋아.
어우, 뭐 연어가 따라왔어. 하나, 둘, 셋, 드롭보. 으쌰, 아. 방금 낚은 녀석은 수심을 제가 약간 6m권으로 수심을 조정해가지고 잡았는데요. 제법 사이즈가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방류 직후에 저는 약간 수심을 한 1m 정도 조절을 했는데, 다행히 입질을 해줬는데, 또 애들이 진짜 그 수심에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중앙은 수심이 지금 아까 들어와서 잠깐 재봤는데, 그물이 이제 뭐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앙권으로는 한 7.5m까지는 그물이 안 걸리더라고요. 중앙권. 이쪽은 지금 5m, 4.5m 정도 나오고, 여기는 제 앞쪽에 방금 잡았던 데는, 처음에 한두 마리 잡았던 데는 5.5m. 저 옆은 지금 하고, 아우, 코너 쪽 꾸준하게 나와요, 코너. 으쌰, 으쌰. 아이, 오라. 사이즈 좋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3호지인데, 3호지, 예. 컨테이너 등지고 저쪽에서 낚시하시면은, 예. 거의 손해는 안 보시니까, 그거는 감안하시는데, 이 조사님들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그쪽은 수심 지금 얼마 주고 계세요? 5m. 저쪽은 지금 코너 쪽으로 5m. 입질 잠겼어. 하나, 둘, 셋, 히트. 으쌰, 드롭보. 빨리, 입질 툭 살짝 잠기고, 하나, 둘, 셋, 히트. 아우, 약간 시간을 줘야 돼요. 어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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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드롭봉. 한 박자 늦게 쳐야 되네, 한 박자. 입질 들어왔어요, 입질 갑자기. 하나, 둘, 셋, 히트. 에이, 울어. 아, 살살 끄는데 갑자기 팍 치고 나갔네. 으쌰. 얘는 옆조사님한테 지렁이를 빌렸는데,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지가 살랑살랑 움직여요. 하나, 둘, 셋, 히트. 지가 살랑살랑. 에이, 울어. 에이, 또 만나면 나. 얘는 너무 작은 녀석이 나와서 방류해 줄게. 커서 와라, 커서. 어이, 끌고 오는데 갑자기 툭 쳤어요. 울어. 이거 들었고, 으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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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지 누웠어. 지 누웠어. 뒷줄. 그물이 확 들렸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아, 깜팽이. 너무 작은 애들은 또 커서 와야죠. 시간이 1시가 좀 넘었는데요.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총 9수를 했는데, 작은 녀석들은 그냥 다 방류해서 바다로 보내주고, 바로 허브가 낚은 녀석들은, 바구니 있는 놈들은 7마리입니다. 오늘 매너 있게 낚시한 우리 구독자님, 요거 오늘
그리고 가지고 가시어서 예. 일행분들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모자대에서 낚시를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허브는 뭐 총 9수인데 뭐 작은 녀석들은 그냥 방생해주고 7마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사님들이 사용한 미끼는 저도 그렇고 까나리하고 이제 오징어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꼴뚜기, 오징어, 지렁이 요 정도가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까나리는 입질은 많이 받았는데 숏바이트가 많이 났어요. 좀 크게 쓰니까 근데 작게 쓰면 또 안에는 뭐 내장이 있는 것만 파먹고 입질만 오고 체면 없어가지고요. 주로 옆에 조사님한테 빌려서 이제 지렁이도 써보고 미꾸라지도 써봤는데 오늘은 보니까는 꼴뚜기하고 오징어 그리고 지렁이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심은 한 전 5m에서 한 6m 정도 주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오늘은 조류가 좀 세가지고 그물이 들릴 때 조금 그물 벽면으로 해서 한 3m, 2m 사이에서 조사님이 목줄 길이 한 1m 주시고 지렁이 반 끊어가지고 벽면 쪽을 공략하신 조사님이 오늘 연어를 또 몇 마리 또 낚으셨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목줄 길이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연어들이 수면 쪽을 보고 있으니까 찌보다 약간 목줄을 흘려가지고 약간 찌가 잘 안 보이는 쪽으로 흘린 다음에 낚으시면은 또 연어도 손맛을 또 당찬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브는 오랜만에 또 한 2년 만에 붕어 왔는데요. 항상 상길포도 그렇고 도비도 붕어도 그렇고 보면 언제나 재밌게 바다도 보고 참 좋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